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자리는 우리 21대 국회 하반기 첫 또 업무 보고 자리이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뭔가 좀 어색한 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명백한 책임 정치, 대통령제 국가 아닙니까? 예, 적어도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고 또 대통령의 국민들께 약속드린 그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각 정부기관의 수장들이 누구보다도 또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 상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요즘 좀 지금 또 이 자리에서도 느낌이 좀 있으시겠지만 그 간단하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정부가 원팀으로 국정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뭔가 좀 어색한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맞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님. 네. 예, 예. 지난 정부 때 임명되셨는데. 네네. 이제 곧 물러나신 걸 하셨죠? 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 왜 사의를 표명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네. 예, 훌륭하시네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존경합니까? 예, 존경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존경합니까?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뭐, 예, 대통령이시니까, 네. 예. 예. 어쨌든, 이 소신 있는, 행동, 그리고 소신 있는 결단, 바로 우리 새 정부의, 나름대로, 그 철학에, 그래도 나름대로 공감해 주시면서 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자, 우리, 국민권익위원장,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 네. 예.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네, 국민들을 위해서 최고 국가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냐고요? 그분의 국정 철학, 그분과 이 전 대통령과의 차이 잘 알고 계세요? 국정 철학과 국정과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구해오신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추구하시는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그 명백한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성실히 반영해서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민들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직무를 수행할 그런 자세와 각오가 돼 있으세요? 대한민국의 부패방지 총괄기관이자 국민들의 권익을 위한 권익구제기관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보좌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바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 직무는요 지금 그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과 직업공무원인 공직자들이 얼마든지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이 안 계셔도 새 위원장님과 함께 더 훌륭하게 바로 국민 권익을 지키고 또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할 수가 있어요. 새롭게 또 임명될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보다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자 본인이 그분보다도 더 윤석열 대통령을 더 존경하고 더 이 철학을 같이 하면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정 과제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문제와 정권의 편향적이거나 거기에 무조건 따른다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문제다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요 국민 제안도 받고 또 이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께 오시는 사신까지도 관리하고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런 철학을 공유하고 또 그거에 맞게끔 제안을 선택하고 여러 가지 또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업무를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전현희 그리고 위원장은
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더 존경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틀렸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정파나 이런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문제이고 법령과 법에 정해진 업무와 임무를 공정하고 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